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32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금융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은 시험 목차가 이렇게 딱 한 줄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통상 여기 범주 안에서 한 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정도,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정도, 예,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융에서는 이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난 다음에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출기관에서는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갖다가 이제 유동화할 때 다 이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이제 유동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323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이란 자체가요, 이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는요, 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을 하느냐? 그러면 크게 보면은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거래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요, 얘가 분할해서 거래하기 힘들고요. 공급도 분할해서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부동산 금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금융을 다시 나누면 토지 금융하고 주택 금융으로 우리가 세 번 할 수 있는데 주택 금융이 이제 부동산 금융의 줄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금융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게 되면요, 주택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자가 주택에 대한 소유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한 이제 뭐 저리로,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저축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주택 자금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금융의 기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능이 이제 그런 내용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금융하고 이제 공급자 금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주택 금융을 나누게 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주택 금융을 설명할 때요, 이건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소비금융은 일반적인 저당대부라고 해서요, 이건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받는 개념이고 주로 장기 저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주택개발금융은 우리가 건축대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요, 이율이 좀 비싼 편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는 일단 분할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일시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만 갖고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자체가 부동산을 공급을 할 때도요, 분할해서 공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주택개발금융은 상대적으로 대출기한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일단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통상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럴 때 돈을 일시로 많은 돈을 갖다가 먼저 지급하게 되면요, 오히려
대출금을 많은 돈을 갖다 대출받아서 보유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정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하고요. 부채금융이 이제 주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별표 하셔야 되고요. 작년 시험에서도 여기서 출제가 한번 된 거죠. 그래서 324페이지 이제 지분금융과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부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 개발 사업을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50억만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 50억은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지가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발행하냐면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도요. 주식도 이제 그 일반 보통주가 있고 일반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투자자의 유형이 좀 틀려질 수가 있죠. 뭐 간단하게 해서 이제 우선주라는 것은 배당을 하게 되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보통주에 비해서는 한 1% 정도 배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제약이 있고요. 보통주는 상대적으로 배당은 좀 적은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 우선주냐 아니면은 보통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냐에 따라서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채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채를 발행하는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기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자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준 개념이니까.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분금융하고 이제 부채금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5페이지에 보시면 지분금융하고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지분금융은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건데요. 부채금융은 이제 수익에 관계없이 항상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지분금융에서는 이 사람이 지분에 참여하는 형식이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잘못돼가지고 청산 작업이 들어갈 때 여기 있는 투자자보다는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예, 청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이 지분금융의 종류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크게 나누면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츠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글자를 땄을 때 조신리라고 이렇게 되게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에 속하는 게 뭐냐.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난번에 수업할 때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뭐 리츠 이건 다 이제 설명해 드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것은요. 일반적인 이제 이 저당 대부를 해서요.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해서요. 개발업자들이 이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그죠? 그 약정을 하고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증서 금융. 담보 신탁을 설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에서 이렇게 구별해 드렸는데 일단은 지분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조인트 벤처하고요 신디케이트 했을 때 신디케이트하고 약으로 이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는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개발 사업에 지분 파트너로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하고요. 신디케이트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의 어떤 이제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투자자의 자금이 결합이 돼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제 투자 운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될 때
이게 이제 자금을 좀 더 쉽게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주식회사 형태를 띄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죠. 주식을 발행해서. 예, 그랬을 때 그 요 회사 형태가 리츠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예, 그런 정도로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위험에 대한 것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있어요. 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건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요.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요. 뭐를 기준으로 적용하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죠. 분명 우리가 DTI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원리금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만약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50%를 제시를 하게 되면요.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의 규모가 500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인데요.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너무 이제 대출에 대한 것이 과열됐다 싶으면은 한 40% 줄일 수 있죠. 줄이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나가야 되는 원리금의 규모가 400을 넘어설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예, 대출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예,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정해놓고 이제 융자해주고요. 이 기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걸 적용하죠. 지난 시간에 투자론에서 LTV라고 이제 배우신 거죠. 담보인정 비율을 만약에 60%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6천만 원을 넘어서지 않게 대출해 준다는 얘기고 70%라는 얘기는 70%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다 융자해 주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있어요. 조기 상환이요. 요거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용어상에서 이거 별표하고. 자, 조기 상환 위험은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요. 이게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조기 상환 위험은 이 경우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5.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시장 금리가 4.7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비싼 이자를 가지고 10년 넘게 또 이자 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지 예, 이 케이스는 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조기 상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은행들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페널티를 부과하죠. 그런데 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예, 조기 상환을 하고 이자가 싼 것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차입자들은 얼마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단 이번에 그 금융권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의 조정을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조기 상환을 할 때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는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대출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자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부분이 좀 적죠.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든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율은 똑같이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었을 때 조기 상환 수수료율을 이번에 낮추는 걸로.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위험에 대한 거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요, 금융기관이 저당대부를 실행하는 후에 또는 예금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위험이 되냐면요. 밑으로 하면 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죠. 약정 이자율보다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예, 그렇게 되면 대출자는 이익이고요. 차입자는 손해가 되죠. 그럼 차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조기 성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내가 5.5%로 빌려줬는데 시장 금리가 싸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출자는요, 이걸 이제 조기 상환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금을 운영할 때는 이거 이상의 이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대출 계약 당시에 정한 이자율은 4.5%인데 시장 이자율이 5.5%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대출자는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차입자는 이익이 되겠죠. 고정금리 하에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이자율의 기초에서 금융권에서는 저당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걸로 빌려주면은 5.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 건데 이걸로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는 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 대출자가 떠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327페이지에 하시면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공적인 금융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택도시기금인데 이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은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용어상에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예전에 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강좌할 때도 설명해 드린 건데 요 주택도시기금은요. 계정이 주택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에 이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제 주택계정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갖다가 시장에 건설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기금을 지원해줘요. 이 기금을. 그런데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서도 이 기금이 지원이 이루어지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이 기금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래서 거기 327페이지의 문제 중에 4번 지문을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게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3번 지문에 보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을 이제 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업무 이 중에 보면은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서 분양 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 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 얘네를 관리하는 이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기금을 이제 위탁 대행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설립이 된 거죠. 근데 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이 어디냐면요. 이게 대한주택보증이에요. 여기서 해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주택을 한 30호 이상을 건설 공급하는 이 건설업자들은요. 주택분양보증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거를 얘네가 책임을 지고 완공을 해주든가
제3의 시공사 선정에서 아니면 입주자의 수분양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그동안에 냈던 계약금과 보증금, 중도금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얘네인데, 얘네가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했던 업무를 얘가 또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3번 지문에 담겨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별표 한 세 개 해야 되죠. 매년 시험상에서 이론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는요, 그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인데요. 여기는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은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증 또는 체증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자, 세 개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는 얘는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점증. 근데 원금 균등은요,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 자체로 제목으로서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어떻게 가는지가 제목으로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서 가끔 쓰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론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임대주택정책에 갔을 때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런 거를 서두에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해 둬야 되듯이 얘들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면요. 자, 우리 교재상에서는 원리금 균등이 먼저 나와 있고요. 옆에 가게 되면 329쪽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요, 원금은 저당 원금을 상환 기간 동안에 납입 횟수로 나누어서 일정하게 상환하고요. 이자는 전기말에 저당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구한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환 기간 동안에 뭐는 일정하냐면요, 원금 상환분은 일정해요. 근데 이자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이 세 개 방식의 융자 조건은 다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융자금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연 10%라고 보고요. 기간은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매기 상환 조건이다. 이게 상환이요. 매기라고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 상환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매월 상환 조건이면은 매달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 10%, 기간 10년일 때 저당 상수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저당 상수는 0.117460이다. 네, 이런 식으로 대출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교재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드린 거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기간이고요, 저당 잔액이고요, 원금이고요, 이자고, 그 다음에 원리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원금이라는 것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납입 횟수로 주냐면요, 이게 지금 빌린 융자금이 1억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이면 10으로 나누면 되고요. 매월 상환 조건이면 120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납입 횟수가 틀려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럼 1억을 10으로 나누면 이게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그러면요. 자, 대출 초기에 저당 잔액은 1억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리자마자 갚는 게 아니고요. 매년 상환 조건이니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환이 들어갈 때 원금은 이렇게 되겠죠. 만기가 될 때까지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죠. 매년 천만 원씩. 그러면 1회차에 상환이 들어갈 때 이자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자는요. 항상 저당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자율을 몇 프로 얘기했냐면 10%. 그럼 1억에 10%면은 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1회차에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은 2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이제 잔액이 1억이 아니고요. 천만 원 상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잔액이 9천이 되죠. 그럼 이자의 계산은 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되죠. 9천에 10%니까 이자가 9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리금은 1,900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2년차가 됐었을 때 잔액은 여기 9천에서도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잔액은 또 8천이 되겠죠. 그러면 또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요. 이자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8천에 10% 하면은 800이 되겠죠. 그러면 1,000하고 800을 더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은 1,800이죠. 그러면 원금은 균등한데요.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원리금이 체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요.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이 초기에 많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상환 방법은요. 초기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요.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적은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뭐 해설상에 저당 상수 이렇게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는 어떻게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기도 힘들고요. 특히 매월 상환 조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의 값은 항상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비교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네, 좀이라도 가깝게 있어야지. 그럼 얘는 제목대로예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자,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시면 돼요. 우리가 투자론 할 때 요건 얘기했었죠.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현재 융자금이 얼마냐면 1억이죠. 1억인데 저당 상수를 줬죠. 이렇게. 그래서 0.117460을 곱하게 되면 매년 1,174만 6천원까지 6천원으로 예, 10년 동안 상환하면 되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의 전액이 상환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면은 자, 기간이고요. 저당 잔액이고요. 원금이고 이자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다. 그러면 얘도 대출 초기 잔액은 1억 원이죠. 예, 그랬을 때 얘는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만기가 될 때까지도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은 1,174만 6천 원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이죠. 균등한데 이 안에서 이제 이자하고 원금의 크기가 틀려지죠. 그러면 1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이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이자는 천만 원이에요. 1,174만 6천 원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자율 10%를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억에 10%면 천이잖아요. 그럼 원리금 1,174만 6천 원에서 천만 원은 이자로
공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174만 원 정도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죠. 이렇게 그러면 1회차에 이렇게 상환이 되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출 잔액은 1억 원이 아니겠죠. 174만 원이 상환이 됐으니까 9,826만 원 정도가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2회차도 똑같이 1,174만 6천 원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이자가 1,000만 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에 계산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9,820만 원에 대한 10%니까 약 한 982만 원 정도가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192만 원 상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은 또 한 9,6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3회차에도 1,114만 6천 원이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자는 또 982만 원보다 적어지죠. 뭐가 줄어들었으니까 잔액이. 그러면 이자는 한 960 정도가 되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의 크기는 이렇게 커지는 케이스죠. 자,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죠. 근데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죠. 예,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시간이 갈 때 원리금은 균등해요. 근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고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요. 1억 원을 빌렸을 때 대출 기간이 10년인데 5년이 경과하면은 원금의 반이 상환이 돼요. 균등하니까. 근데 얘는 한 3분의 2가 경과해야 돼요. 10년짜리면 한 7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원금의 한 반이 상환이 되는 이유는 초기에는 이 원리금에서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가 크죠.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이 적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만 놓고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있죠. 또는 저당 지불액 있죠. 이거는 이제 원금 균등이 더 크죠. 구조상에서. 그러면 전체 대출 기간 중에서요. 총 이자에 대한 납부액이 있죠. 이자 납부액이라는 건요.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자 수입이죠. 이자 납부액은 얘가 더 큰 거죠. 원리금 균등이. 왜냐하면 잔액이 더 오랜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이 얘가 조금 더 큰 거죠. 작년 시험에 이거 물어본 거죠. 총 이자 납부액의 크기. 그러니까 대출자의 이자 수입의 크기.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대출자의 이자 수입의 크기는 점증이 제일 크고요.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할 때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대출을 받았을 때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중도 상환을 할 때 상환액 있죠. 그 다음에 대출 잔액 있죠. 중간에 만약에 조기 상환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상환액이 더 많겠어요? 둘 중에. 둘 중에 이제 중간에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하면 어느 게 상환액이 더 많냐 이거죠. 상환액은 얘가 많아요. 원리금이. 그거는 둘 중에 어느 게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겠어요. 얘가 많이 남아있죠. 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상환액도 얘가 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을 유도해서 실전에서도 이렇게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원금하고 원리금에 대한 비교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특징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이 적고요. 원금 상환액이 많아진다는 것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뒷페이지에 채증 또는
또는 점증 사업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자, 요거는요. 시간이 가면 말 그대로요. 체증 또는 점증이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상환액이 점점점 커지는 구조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점증식에 보시면요. 아, 니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된다는 것은요. 아, 여기 보시면 똑같이 세 개 대출 조건이 똑같아요. 이자율은 10%예요. 빌린 돈도 1억이고. 그러면 1회차 우리가 상환할 때 이자가 얼마겠냐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인데 초기에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이자에도 못 미치는 작은 금액으로부터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자적으로 이제 상환액을 점점점 늘려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1회차에 상환이 되면은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상환 들어가면은 원금 공제가 아니라 이자부터 공제하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00이 발생하죠. 이게 잔액에 가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 초기에는 대출 잔액이 최초의 대출 원금보다도 오히려 커지는 마이너스 상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대출을 융자를 해주냐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심한 시기 있죠. 그때 만약에 상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은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리금 상환을 이월시키겠다는 거죠. 야, 이번 달에 갚지 말고 다음 달에 갚어. 야, 올해 갚지 말고 내년에 갚어.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에서 발생하는 화폐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자들이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대출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젊은 계층에게 대출해 줄 때는 야, 너는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가면서 상환액을 점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쓰는 게 체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 기간이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 뭐냐면요.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채무 불행의 리스크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을 분양을 받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융자를 한 7억을 땡기고요. 자기 돈 한 3억만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더라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갚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융자를 받을 때 7억을 융자를 받을 때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으로 받게 되면 상환의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는 이 방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대출을 알선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세 가지의 비교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은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331페이지에 자 박스 밑에 보면 양가로 4번에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얘는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그러니까는 원리금의 상환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원금 상환도 없고 뭐만 이자만 내다가 만 개의 원금을 일시로 상환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네 개 방식에서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이자의 부담이 제일 큰 방식이죠. 이자의 부담이. 네, 그래서 대부분 이 만기 일시 상환 저당은요 금융권에서 취급할 때는 3년 만기 상환 저당 조건으로 주로 융자를 해주죠. 그러니까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은 돼요. 연장은 되는데 중간중간에 일부는 다 상환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연장이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세 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툭 들어오면은 얘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 상환 저당이나 가격 수준 조정 저당 같은 경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 역저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역저당의 의미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자, 역저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금융공사 있죠. 지난번 설명해 드렸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면요. 보금자리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따른 이제 지급보증하고 있죠. 여기 보금자리론은 일반 모기지론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리버스 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이렇게 모기지론이면요. 얘는 리버스 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는 커진다고 볼 때요.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죠.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 받게 되면 상환이 들어가죠. 원리금 상환이. 그러면은 상환한 것만큼 잔액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고 만기가 되면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이제 다 가지고 가죠. 네, 리버스 모기지론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상승한다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부동산 가치에 육박하는 케이스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연금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조로 그죠?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출금이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역저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332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있죠. 차입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연금의 형식으로 대부 기간 동안 대출자로부터 매 기간마다 연금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대출받는 것을 얘기하더라.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주택연금에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이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수업할 때는 여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거는 생략하고요. 바뀌면. 예,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요 주택연금의 이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60세 이상이에요.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는데 이게 아마 50대 중후반으로 바뀔 거라고요. 연령이. 예, 그러니까 개정된 걸 내용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중후반이니까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를 기준이라는 걸 아직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정이 돼야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명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명퇴하는 시기가 대부분 50대 예, 더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지금 낮추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입 대상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9억 원 이하라고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낮춰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9억 원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공시가격을 기준하게 되면 시가로 보면은 약 한 12억에서 1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소유자가 연금을 받다가 이 양반이 사망해요. 사망을 하면은 배우자가
이 사람의 채권에 대한 거를 승계하면 돼요. 6개월 내에. 승계하면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승계를 받을 때는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으면 승계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바뀌는 거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원하면 승계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거는 뒤에서 우리가 주택연금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올해 이번에 할 때는 그거는 생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30페이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하시죠.